꼬뭉치로 할까 막대치로 할까? 아 막대치. 막대치. 그냥 찍어봤어. 뭐가 나온대? 이제 해봐야 알겠지. 좋아. 막대 길이 1호대에 5m 30. 오늘 완전 긴 걸로 준비하셨네요. 어, 전자 막대치. 전자 막대치? 1.5. 응. 그걸 준비했지. 월줄은 3호. 3호. 목줄은 1.5. 1.5. 어, 준비했어요. 네. 야, 먼저 밤을 줘야 돼. 감성돈 빠세? 오늘 감성돈 잡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근데 감성돈 빠는 모든 어종이 다 묻는 거니까. 아, 그냥 제일 보편적인 거야? 그렇지. 바늘 한 개만 했어? 이건 어디서 등장한 거야? 만능 주머니네, 이건. 도라에몽 주머니 아니야?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바늘은 4호, 바늘, 감성돈 4호. 네. 다른 건 묶여있는 채비도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채비를 바늘 갖다 내가 묶어서 씁니다. 아빠 원하는 바늘 골라가지고? 그렇지. 오늘은 감성동 바늘이 날인가 보네. 아,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돌리게 나오세요, 이렇게. 헬스업 하시는 분이 계시네. 그니까. 수심이 얕은가? 이 밑에는? 어, 야광치 잔다. 야광치는 어디다 달았어? 여기, 고리. 여기다. 완켰어? 야광이 환하니까 틀 필요 없지. 그러네. 이거는, 이 낙제는, 어, 이번에 킨테스에 가서 딱그 신고 올라온 거야. 뭐 성능을 보자고. 수심이 너무 얕아? 그래도 할 수 있지? 1.3? 내 키보다 얕네? 입 깨기로 하실 건가요? 어, 입 깨기. 뭐야, 바늘에 찔렸어? 피나네? 피나! 아니야, 객지렁이 이렇게 나온 피야. 아, 그래? 입 깨기로 살짝만 걸어주고. 아, 그렇군. 안녕. 안녕. 혹시... 오늘 여기 왜 왔죠? 촛대 보러 왔지. 오늘 우럭? 하지만 바늘은 감성돔이던데 감성돔의 꿈은 없어? 오봉이 좀 갖고. 알겠어. 눈 맞다는데. 오늘 찌는 이렇게 야광찌를 달았는데 아직 밝아가지고 야광은 안 켰어요. 입질 왔어? 에이, 끊어 먹었다. 도둑 맞았어. 지렁이 도둑. 다시. 볼락 같아. 볼락에 지시구만. 캐스팅. 자, 오늘은. 새물이고 중등물 정도 빠진 것 같아요. 3시간 빠진 것 같아요. 3시간. 지금 2, 3시간 정도 빠졌어? 빠졌어요. 많이 빠졌네. 얼마나 더 빠져 앞으로? 앞으로 3시간 더 빠져. 3시간 더 빠져. 보통 물 주기는 평균 잡아 6시간 15분 이렇게 20분에서 물 빠졌다가 들어왔다 그래. 아, 그 시간에 잘 맞춰야겠네. 잉? 진짜 왔네? 어떤 녀석이냐? 돌에 걸린 거 아니야? 맞아? 아이씨, 입질이라며. 돌에 걸렸어. 저 어떻게 빼? 아, 됐다, 됐다. 바늘 없어진 거야? 찌라도 살아있는 게 어디야? 입질인 줄 알았네, 그치? 아, 바늘만 다시 입질인데. 좋아. 왜냐면 한국 곡절이 다녀버린
원줄이 잘라진 데 다 날아가잖아. 원줄이 지금 원래 있는 저 일자로 쭉 내려오는 줄 얘기하는 거야? 미래 달려있는 거? 목줄은 지금 그 줄? 이해돼. 오늘 여기 낚시꾼들도 별로 없네. 물이 많이 빠지니까 쉼터에 아파진 거야. 아. 쉼터 내려. 근데 아빠는 강하게 안 던지는 이유가 있어? 멀리. 사람들 막 엄청 세게 던지잖아. 이건 원투 낚시 때나. 원투 낚시 때가 아닌 건 다 조금씩만 이렇게 던져야 돼? 물살에 흘러 내려야 하는 거지. 아. 뭐야? 언제 또 먹었대? 얘기하는 사이에 먹혀버렸어. 띵. 말 안 시킬게. 낚시에 집중해줘. 이번에 이제 크릴 새우를 하자. 크릴 새우? 지렁이로도 반응이 있지만 크릴 새우로 두자. 네, 크릴 새우. 따끔. 한 마리 꺼내서. 한 마리 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 아니, 한 마리 깨는 거야. 이 꽁지 쪽을 좀 잘라주고. 응. 얘는 어떻게 껴? 안돼, 꽁지부터. 응. 아, 얘는 슉 올려? 이렇게, 입이 나오게. 이렇게. 이 나왔지? 바늘 조금 나와있다. 이 정도만 되게 걸치고 던지면 되지? 그렇지. 오케이, 캐스팅 해봅시다. 드렁이 딱 있나? 뭐야? 뺏겼어? 바로 뺏겼어. 아, 풍경이 진짜 좋네. 크릴 새우가 인기가 좋네, 넣자마자. 좋았어, 크릴 새우로 가보는 거야. 와, 물속에 시원하겠다. 누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안 돼. 내가 오늘 쪼리를 신고 오긴 했지만 안 돼, 안 돼. 도전! 이런, 운이 안 좋나 보네. 하나 더 해보자. 낚싯대 바꿔볼래? 야, 이거는 2.25 대 4m 50 낚싯대. 원줄은 3호, 목줄은 1.5, 춤 08에 숨지 08. 물살이 약하기 때문에 체를 꼭 작은 치로 했어. 잘했어. 어우, 낚시도 쉽게. 야, 조심. 난 잘 되더라. 안 끊고 이. 쭉 끌고 다녔는데 이렇게 봐서 괜가 봐. 개들이 그래. 누구? 개? 응, 개. 아, 아카지. 아카지들이 먹고. 바늘만 세 번째 묶는다.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네. 오늘 계속 그래가지고. 물고기들이 카메라를 가리나 봐. 야, 빠졌다. 방송하겠어. 먹겠어? 이거는 지렁이. 지렁이. 대빵 큰 거. 대빵 큰 거? 무조건 잡는다. 오, 진짜 크네. 캐스팅. 오늘 날씨 진짜 너무 좋다. 망둥아, 너가 잡히면 어떡하니? 야, 이번 주인데 뒷발을 먹네. 저렇게 큰 지렁이를 제가 다 먹었어? 세상에, 자기 몸만한 걸 먹네.
에이 놀래미. 오늘 쪼꼬미들이 많이 잡히네. 놀래미 풀어주세요. 에이 놀래미. 또 자기 몸보다 큰 지렁이를 먹어버렸어. 잘가. 재미없어? 그럼 피라미들 두 마리만 보고 갈 수 없지. 야광치 들고 왔다. 야광치 해봐야 돼. 조심해. 좀 올라가 조심해. 저기 앞에서 낚시 던져보자. 네. 아니 치가 안 해. 흘러가는데 치가. 지는 잘 흘러가는데 입질이 안 와? 문제 있군, 문제 있어. 그래, 좀 앉아. 우와! 우와! 귀엽네. 안녕. 근데 놓아줘야겠다. 안녕. 이 친구는 뭔지 말해주겠어? 오늘 아가밖에 안 나와. 우럭이다 우럭. 우럭이야?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 15cm? 15cm? 아이고 너무 조그만 애를 봤다. 그렇지 저거보다 크대. 저번에 뿔락 잡은 것보다? 아유 질렸다. 놔주다 놔주자. 아유 아파. 안녕. 아 잘 돼. 더 낚시할 수 있습니까? 못해. 못해. 오늘 철수. 아버지 오늘도 낚시 실패했어. 어떻게 생각해? 그날의 어복이지 뭐. 요즘 이상하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계속 밑밥 끓이고 해도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들쑥날쑥이에요 지금 전부 다. 더워서 그런 거야? 그렇지. 더웠다가 갑자기 손에 손을 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니까 정리 안 되나 봐. 고기가. 그리고 내가 오늘은 진짜 어묵이 막밖에 없었는데 8월 말에서 9월부터 그때부터 서울이 이제 반성동과 좀 보이고 우럭도 시절 좋은 거 지금 치어들이 많이 자라가는 거고 빨이 약간 불면은 우럭 같은 건 잘 나오고 한다고. 지금 날씨가 너무 뜨겁고 하니까 그런 원인이 발생한 것 같아. 이게 안 나오는 자리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선선해지고 뭔가 궁금하니까 그 우럭 15cm 그런 거 나온 거지. 그럼 지금은 낚시 추천하는 시기는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지금 잘 되는 편은 아니겠죠. 여름엔 잘 안 되고 가을에 잘 되나? 날씨 일정할 때? 그렇지. 추석 지나고 나면 망둥이가 갑자기 커져 한 뼘만이 한 뼘 망둥이도. 망둥이는 그 잡아가지고 하루 꼬득꼬득 말려가지고 또 오면 얼마나 쉬는데.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 짓고.